경기도는 지난해 360도 돌봄을 발표하며 돌봄 공백이 없는 경기도를 선언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이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위기에 놓인 도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발목 골절 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병원에 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일 다쳐갖고 기부도 하고 또 목발도 짚어야 되고 그런데 여 계단이 높아서 올라내리기 힘들으니까 다 이제 출퇴근해야 되니까 내가 또 미안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119 부르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께서는 허리 통증에 위장장애까지 겪으며 체중이 심하게 줄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도 없으니 우울증까지 찾아와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토해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안 살고 싶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처럼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1인 가구가 늘며 보살펴야 할 대상과 사회적 위험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취약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살펴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갑자기 다가온 질병과 사고에 난감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적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가구의 유형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는요. 사회적 위험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소득의 단절의 위험에 대해서 어떤 그 빈곤 문제를 대응하는 소득 지원 이게 이제 복지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위험은 빈곤이라든지 실직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돌봄 이것이 사회적 위험의 중심에 놓여야 될 때가 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위기를 맞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복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경기도가 360도 돌봄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과 소득에 제한 없이 위기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등 9곳에서 시행되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재활돌봄과 심리상담 등 2개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로 시흥, 이천, 안성 등 6곳에서 시행됩니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위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자부담하는 정도의 차등을 뒀습니다. 도는 누구나 돌봄으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을 만들 계획. 현재 용인시 등 15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으며 약 166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돌봄, 재활돌봄 등 7대 서비스를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입사 홈페이지 긴급복지 한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